안녕하세요. 겜돌이 각종화제입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각종 택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바로 그 차세대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5입니다. 벌써 플레이스테이션 4가 나온 지 7년 정도가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세월 빠르네요. 자, 여러분. 야, 밑에 있는 게 플스4 프로거든요. 근데 플스5가 한눈에 보셔도 압도적으로 크죠? 무게도 엄청 차이 납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플스4 프로보다 플스5가 엄청 무거워요. 진짜 실제 크기가 딱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새 아주 난리가 났죠? 듀얼센스 플레이스테이션 5 로고가 이렇게 보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8K 그리고 옆에 4K에 120 그리고 HDR 뭐 측면부에는 똑같이 네 기기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플레이 라이크 네버 비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플레이. 왠지 그 듀얼센스의 자신감이 확 나가는 그런 문구네요. 그리고 숨막히는 몰입감, 놀랄만큼 멋진 게임, 햅틱 피드백.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박스를 개봉하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날 네, 플스를 네, 예약해서 받았거든요. 뽑기 운이 안 좋은 관계로 다행히 많이 안 기다리고 네, 기계에 바로 네, 받아갖고 갑니다. 저번 주에 새 거 샀는데 바로 새 걸로 교환했네요. AS 센터를 가서 새 거로 교환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자, 체력이 없다. 아우씨, 피죽이라도 먹어야 되나? 와, 자, 박스를 여니까 어우 이거 나오네요. 새로 산 게임기는 기분이 좋아요. 자, 빠른 시작 가이드가 있고요, 안전 가이드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네, 전원 케이블입니다. 전원 케이블. 야, 와, 이거 받침대 같은데? 어우, 이 박스를 분명히 내가 깠는데 또 까는 일이 기분 좋네요. 플레이스테이션 5 받침대 같아요. 받침대 세로로도 쓸 수 있고 네 가로로도 쓸 수 있는 받침대입니다. 자, 그리고 HDMI 2.1이거든요. 동봉되어 있는 HDMI 2.1이 4K에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HDMI 2.1을 지원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야, 듀얼센스 플스5에 다 연결하는 네, 충전잭입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는 뭐 여러분 딱 뭔지 아시죠? 야, 이거네 여러분. 와, 플레이스테이션 5의 핵심이죠. 듀얼 센스. 화일 쏘면은 화일 쏘는 장력 따라 가지고 이렇게 딱 그 무게감이 딱 가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플레이를 해봤는데 진동이요 희한하게 오더라고요. 기존의 듀얼쇼크 4에서 느꼈던 진동하고는 전혀 새로운. 이 기계 안에 들어있는 아스트로 플레이룸 해보시면요 대번에 제가 말하는 그 느낌 아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네, 극장에서 아바타를 3D로 봤을 때 그 놀라운 신세계의 경험을 듀얼센스로 경험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이 부메랑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던지지 마세요. 게임에 양보하세요. 그립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립감이 딱 쥐었을 때 그 뭔가 꽉 찬 그 느낌. 이 가운데 보시면요, 야, 요게 조금 있네요. 여기 플레이스테이션 로고, 이게 홈이거든요. 그 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요, 이게 원래 듀얼쇼크 4에서 쉐어 버튼이었는데 이 쉐어 버튼 대신에 이게 누르면은 네, 크리에이터 버튼이라고 뭐 본인이 동영상 있는 거를 그 플레이스테이션 거기다가 올릴 수 있고 뭐 사진도 찍고 이러는 그런 버튼이에요. 그리고 원래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는 네, 확인이 오고 네, 아니오가 X였어요. 근데 이게 다시 X가 예, 동그라미가 아니오가 된 거예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플레이를 해보니까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옛날 습관으로 동그라미 눌러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하단에 보시면은 네, 이어폰하고 별매로 발매되는 네, 충전 포트에 끼울 수 있는 단자거든요. 그 홈 버튼, 플레이스테이션 로고 밑에 보면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뭐냐면은 마이크 음성어. 내가 이게 목소리 나가는 게 싫다 그럼 끄시면 돼. 아, 이거는 좀 편리하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뭐야? 와, 어우, 자, 크다. 자, 이야, 아, 기가 막히다. 근데 디자인은 잘 빠졌어. 네, 제가 디스크판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산 건요, 네,
디스크 버전이고요. 이거 말고 디지털 버전 따로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요, 디스크판이어서 62만 8천 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이 저는 되게 별로일 줄 알았는데 좋네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요, 여기 이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되게 뭐라 그러죠? 이게 상징이잖아요. 돋보여. 이쪽에 보시면 디스크를 넣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버튼이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두 번째 버튼이 디스크를 꺼낼 수 있는 그런 버튼이에요.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 USB 포트를 통해서 C타입 듀얼센스하고 충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네, C포트가 있는데 이건 뭐 외부기기 다른 거랑 또 연결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 멋있다. 여기 이 사이에 보시면요, 소니라고 이렇게 은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요, USB 3.1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램포트, 그리고 네, HDMI, 맨 밑에 보시면 전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아, 우리가 또 부먹 찍먹 있듯이 이 플스5를 눕힐 것이냐 세울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눕히는 게 좀 안정적인 것 같아서 눕히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눕히는 거 보시면 간단합니다. 네, 도형이 이렇게 있거든요. 도형이 그럼 맨 끝에 네, 네모 X 되어 있는데 전 여기 네모로 되어 있으니까 이 네모 부분의 끝에 중심을 잡고요. 딱 고정이 되고요.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 야, 끝. 야,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제는 세워보겠습니다. 자, 매직입니다. 매직. 크, 나온다. 자, 여기에 있는 가운데 동그란 버튼이 있거든요. 동그란 거를 손톱을 이용해서 다 꺼내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 동그란 데다가 끼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딱 끼우시고요. 자, 그리고 이 볼트를 가운데 넣으십시오. 동전을 준비하셔가지고 동전으로 돌리시면 되거든요. 완성! 자, 어떠신가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은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전원을 켰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네, 파란색 불빛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게임기만 있으면 뭐하니까 게임이 있어야죠. 플스5로 나온 거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게 플스5 버전으로 하시면요, 이 총 쏘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음성까지 한글은 덤입니다. 플스5를 샀으면 뭘 사야 됩니까? 바로 독점작 플스5로만 즐길 수 있는 데몬즈 소울. 이 게임이 플스3 때도 독점작으로 나왔던 게임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을 괴롭힐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은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메타 점수가 지금 91점인가 92점 정도 나온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평이 지금 되게 좋아요. 또 플스5의 독점작.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색보이입니다. 자, 색보이 어 빅 어드벤처.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면 정말 재밌는 게임 추천드립니다. 채우고 꿰매고 지퍼를 올리고 뭐 지퍼도 올리는 게 있나 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대하는 게임. 네, 이게 얼티밋 에디션이거든요. 얼티밋 에디션. 네, 마일즈 모랄레스. 저도 기대가 되는데 뭐 분량이 길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에서 플레이해서 한번 엔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게임 중에서 플스를 사신다면 어떤 게임이 하고 싶으신가요? 언박싱을 각종 특별에서 해보았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이거 빨리 켜가지고 네,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너무 두근두근대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게임기 나오면 그때는 정말 설레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이제는 해줘잉. 다음번 각종 특별에서 신박한 물건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